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11월부터 보안 프로젝트에서 이 챌린지 이벤트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문제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냥 뭐 보안 커뮤니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하고 좀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해킹 대회에서 크게 수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이렇게 해킹 문제 풀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뭐 해킹 대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해킹 대회 문제들을 이제 만들고 또 직접 이제 만든 것을 같이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좀 많이 도움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벤트로 한번 진행을 하고 하다가 아마 내년도 아니면 좀 빠르면은 한 12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서비스 만든 것을 오픈을 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들을 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몇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왔습니다. 좀 풀이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지 않냐라는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몇 문제들을 좀 이렇게 유튜브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좀 급하게 만든 것이 있고요. 또 이게 너무나 또 어렵게 만들고 뭐 많이 꼬우면은 또 이제 제가 만든 의도가 또 벗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넌센스처럼 만든 것들이 있고요. 살짝만 이렇게 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챌린지의 그 목적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 건데 그것들을 서로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챌린지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요. 저희가 패킷 암호 문제 첫 번째, 쉽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는 약한 이틀 정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약한 6분 정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도 6분 정도 이렇게 좀 푸셨어요. 문제를 푸셔가지고 쿠폰, 저희 전자책 쿠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밀문서의 암호를 이제 동료에게 이제 전달을 이제 받았는데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암호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약속을 합니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는 아래 같은 힌트와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하나, 패킷 파일을 하나 주고 이제 뭐 사라졌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잘좀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숫자를 이렇게 주고 이제 갔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해킹 대회에서 나오는 암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암호 문제 있는데 그 암호 문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암호 예전 고전 암호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사실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뭐 암호라기보다는 그냥 흔적을 찾아서 좀 끼워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킷 문제를 하나 이제 체크 01이라고 하는 이 PK 파일을 하나 제가 줬습니다. 패킷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그런 패킷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셨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샤크의 이제 기능들을 좀 알고 있냐? 이거에 대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와이어샤크를 켰을 때 항상 이 통계 정보들을 보시면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토콜 정보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면은 이건 대부분 HTTP하고 관련된 이게 시큐리티 이렇게 레이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있는 건 이건 HTTPS 통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쪽을 보고 있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어떤 TCP 스트링이나 그런 것들, 뭐 평문이 뭐가 들어가 있냐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TTP에서 어떤 리퀘스트 정보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우선은요, 이렇게 리퀘스트 정보 해도 별다른 정보들이 없습니다. 별다른 정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킷 안에 어떤 그 평문들을 숨겨놓고 요것들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통신상의 어떤 그뭐 공격자가 어떤 전달 값들을 보내는 것들을 찾아라. 이런 것들도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것이죠.
높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티티스에서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지, 예,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인데, 항상 이제 요약 정보들을 저는 많이 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약 정보들을 보시면은 그 패킷의 이게 전체적인 패킷들이 숫자가 얼마인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힌트들, 어떤 정보들, 뭐 이렇게 마킹했던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캡처 파일 속성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시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를 했던 그러한 6초 정도밖에 캡처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6초 동안에 제가 어떤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시행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캡처 파일은 그런데도 약한 2011개 정도, 2011개 정도가 됩니다. 2000개 정도가 돼요. 상당히 뭐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요. 그런데 아래 정보에 보니까 또 다른 이상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요 문제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패킷에다가는요, 이렇게 커멘트를 달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패킷 커멘트에 보면은 우선은 요것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것을 이렇게 적어 놓을 것이고요. 자, 노트패드에다가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을 것입니다. 얘가 힌트인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97번, 101번 이렇게 있죠. 이게 프레임 기준입니다. 요 프레임 기준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패킷에다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패킷 커멘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Ctrl Alt C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분석할 때 여기다가 이제 커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은 이제 어떨 거냐면은 이게 패킷 커멘트라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초록색이 생기죠.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통계했던 부분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커멘트라고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전 어떤 문제에서 이 커멘트 정보에다가 그냥 키값처럼 남겨가지고 그런 문제를 보고 제가 좀 힌트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킷 커멘트는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 좀 분석하는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97번의 프레임, 97번째 프레임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찾으면은 그냥 뭐 키값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별 표시만 해놨습니다. 체크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오른쪽을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또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pply as, 그 다음 필터 하시면은 요 커멘트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셀렉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던 요것이죠. 그래서 97번, 101번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대체 뭘까? 의미가 뭘까? 라고 했을 때이 패킷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스키 코드들을 많이 좀 추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스키 코드.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 대한 그런 암호처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 표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 표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뭐 크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있는 것을 이제 97번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97번이 A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 101번이라고 하는 것이 E라고 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아, 요거는 A다. 요거는 B다. B가 아니었죠. 101번이라고 하면은 예, E죠. E고. 103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G고.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 적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요거를 그냥 읽으려면은 순서대로, 그러면 읽으려면 A, E, G 해가지고, 긴로로 해가지고, 저 말이 안 되는 좀 말이죠. 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키값들이 말이 안 되는 말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시면은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이 사용자가 힌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열 번째, 이게 열 개거든요. 이게 열 번째라고 하는 것은 Y가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19, 8, 7. 일곱 번째가 U죠. U죠. O죠. 그리고 얘가는 아홉 번째 같은 거는 U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U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다 나오시면은 U와 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예요. 예,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나마 이제 말이 되는 이제 단어들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예, 두 개의 정보들을 줘서 요것들을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냐. 암호니까, 간단한 암호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패키 문제, 뭐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풀 때도요. 이런 커멘트 쪽에 어떤 숨겨진 정보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프레임에다가 표시된 것들이나 치환 방식의 형태의 그런 것들로 암호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